반갑습니다. 고만호입니다. 자, 위메이드에서 이제 신작 출시한 나이트크로우가 드디어 양대 마켓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구글 1위, 앱스토어 1위, 양대 마켓을 이제 석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앱스토어는 이제 4월 27일 날 출시하자마자 바로 1등을 찍었는데, 구글 마켓은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 M이 1등을 수성하고 있어가지고 초롱성 같은 리니지 M의 1등을 드디어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트크로우가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 리니지 M을 꺾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구글 나이트크로우 1위, 또 앱스토어 1위입니다. 오늘 오후 한 점심때 경에 이제 구글 1위를 탈환했죠. 앱스토어는 뭐 출시 당일,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출시해가지고 지금 한 11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조금 늦은 이유가 월 초에 리니지 M이 이제 월간 패키지를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영향으로 계속 2위를 유지하다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NC소프트의 이제 작년 매출액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NC소프트가 리니지 M이 작년도에 얼마를 벌었냐 하면은 요겁니다. 자, 5,164억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지 2M은 3,914억, 또 리니지 W는 9,708억. 지금 다른 이제 게임들은 글로벌하고 같이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리니지 M만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5,164억이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리니지 M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니지 M이 이제 보시면은 월 매출액이 이렇게 5,164억이죠. 리니지 M이. 요걸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5,164억을 월로 따지면은 연이 이제 5,164억. 월로 따지면 이제 한 42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분기로 하면 한 1260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위메이드가 뭐 분기에 한 1000억 정도 벌고 있으니까 요게 추가로 되면은 뭐 한 2000억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연내에 글로벌 나이트크로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현국 대표가 말하기를 국내 매출보다 한 10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거 될지는 뭐 기다려 봐야 되겠고, 최소한 뭐 글로벌로 가 가지고 한 두세 배만 나온다 그래도 연 매출이 5천억에서 뭐 한 1조에서 1조 5천억 가량도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위메이드 역사상 구글 1위, 앱스토어 1위는 지금 처음 보는 거군요. 아무튼 그동안 힘들었지만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가 승승장구해 가지고 재작년에 찍었던 전고점을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